운동화 그렇게 세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세탁하면 3년은 더 신을 수 있다. 하여튼 아끼던 나의 운동화 어느새 벌써 낡고 더러워졌네요. 많이 신기도 했지만 세탁하면서 많이 낡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세탁 과정 중 이것만 신경 쓰면 운동화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데요. 구독하고 보고 계시죠? 구독 안 하면 삐지. 먼저 이 더러워진 운동화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따뜻한 물에 베이킹소다와 중성세제를 1:1 비율로 넣고 잘 풀어주세요. 과탄산소다는 세정력이 강하지만 위험이 될 수 있어 베이킹소다를 추천합니다. 운동화를 10에서 20분 담가주고 솔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세요. 안에 깔창은 팍팍. 이제 헹굼 차례인데 염기성인 베이킹소다로 세척했기 때문에 산성인 구연산으로 마무리하면 헹굼도 끝입니다. 이제 탈수를 해야 되는데 신발 안에 수건이나 행주를 넣고 다시 수건으로 한 번 더 감싸 세탁망에 넣고 탈수시키면 됩니다. 수건을 한 번 더 감싼 이유는 탈수 과정에서 운동화와 세탁기가 부딪히면서 둘 다 손상될 수 있어 감싸주는 것이 좋습니다. 탈수까지 완료했다면 비닐 안에 운동화를 넣은 다음 드라이기로 말려주면 금방 마릅니다. 아까와 비교해보면 깔끔해진 것 보이시죠?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른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